Good morning, Embrace. 오늘도 우리 말씀으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 8절에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빛으로서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닮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상에 빛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더 이상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 빛이 아니었을 때, 어둠에서 살아갈 때처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며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서의 정체성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빛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열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선, 의, 진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캐릭터를 나타내는 내용들이에요. 선하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 진실하신 예수님. 즉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더라도 우리의 성품이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진실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을 닮은 빛으로서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 시드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이 자신의 친구가 일하는 카페 사장님이 주급도 제때 안 주고 일도 오버타임 시키고 자꾸만 거짓말하는 모습에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장님이 바로 이 청년이 다니는 교회의 장로님이셨다고 해요. 평소 교회에서 너무나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존경했는데 세상 속에서는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으며 진실되지 않은 그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빛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빛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빛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는요, 선과 의와 그리고 진실이라는 열매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0절의 바울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합니다. 빛으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하여 이것이 옳은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끊임없이 분별하며 빛으로서 우리의 그 우선순위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빛으로서 올바른지,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잘못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모습을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실지를 기도하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며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빛으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부르심 받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빛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응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나요? 혹시 바뀌어야 할 말과 행동은 무엇인가요? 둘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셋째, 우리가 빛으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소그룹 카톡방과 사역팀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 서로 격려해 주시고요. 기도의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함께 기도할까요? 어둠에 살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선과 의 그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또 부르심 받은 그곳에서 특별히 어두운 곳을 밝게 비치는 또 예수님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Embrace Jesus, embrace people.